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에서 보낸 시그널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바로 보시죠. 경기 좋았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향주가 올랐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발표됐던 건 6월 소매 매출이었습니다. 소매, 즉 소비자가 얼마나 상품들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는 건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6월 소매 매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월 대비 0% 증가했습니다. 사실 0%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예상치가 마이너스 0.3에서 0.4%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되게 강하게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는데요. 이 또한 예상치가 0.1% 증가였기 때문에 상회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5월 수치 한번 보시죠. 기존에는 0.1% 증가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함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0.3% 증가로 상향 조정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하반기에는 소비가 좀 위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5월 수치 상향 조정 됐죠. 6월도 0%긴 하지만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렇다 보니 시장은 연착륙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렇게 소매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6월 CPI 어땠나요? 굉장히 호조로 나왔죠. 이런 모든 것을 더해서 시장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가까이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걸까? 좀 실상이 궁금해서 미국인들이 지금 소셜미디어나 기타 언론사 댓글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제가 몇 가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인플레이션 둔화 체감하고 있고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댓글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나는 소비를 줄였다. 외식, 여행은 물론이고 아마존에서도 주문을 안 한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내가 가는 정비소가야 손님이 엄청 몰린다. 차를 새로 사지 않고 오래된 차를 고쳐 타고 다니기 때문이란다.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소매 매출이 증가한 건 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격 다 카드 빚으로 감당을 하고 있다. 지금 소비자들 생존 모드에 있다라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즉 실제 경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었지만 지금 엄청 아껴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소비자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소매 판매가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판단한 기준,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죠. 소비 기업 그리고 유통 기업의 가이던스 실적 체크해 보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명품 업체들은 계속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판매가 매출이 23% 감소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또 넷플릭스 현지 시간 18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OTT는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품이죠. 과연 미국에서의 구독자 증가세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지 시간 17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는데요. 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댓글들도 있지만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중심으로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 낮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 가능성을 표현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 지금 7월 기준으로는 28%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최근 들어서 낮아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계속해서 2분기 성장률 전망치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좀 횡보세를 2%에서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현지 시간 16일자로 한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2.5%로 전망한다. 소폭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도 순항하고 있고요. 침체 가능성도 낮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착륙 기대감, 소비자 물가지수도 잡히고 있겠다. 여기에다가 파월의장, 최근에 2% 도달하기 전에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죠.
그래서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무려 10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색깔별로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현재 수치가 기록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동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죠. 하루 전이나 현재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는 그런 가능성 굉장히 높고 0.5%포인트 인하, 빅스텝까지도 예상한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9월 전에 7월 말에 FOMC가 한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죠. 이때는 금리 인하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떠세요?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월 FOMC에서 과연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9월 인하를 위한 발판을 깔을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인하는 자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일지 7월 FOMC 굉장히 중요하고 또 흥미진진해지는 FOMC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착륙이 맞고 경기가 좋은 게 맞다면 이제는 지나쳤던 종목도 다시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러셀 2000이 오른 이유가 되겠죠. 이렇게 오늘의 사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